세상의 몸무게는 3.5입니다. 암살 한번 해볼까? 너 왜 몸무게가 소수점이 있어? 안녕하세요. 설채연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해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 양을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사실 과학적으로 제대로 따지려면 칼로리로 따져야 돼요. 칼로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의 10%. 우리 강아지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자 몸무게 곱하기 30 플러스 70 이 RER이에요. RER은 뭐냐면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예요. 이렇게만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강아지들의 나이나 몸매나 임신이나 이런 특이사항에 대해서 곱하는 지수들이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장기 강아지는 방금 말씀드린 30 곱하기 몸무게 플러스 70에다가 이 기초 대사량에다가 3을 곱하면 성장기 강아지 생후 4개월까지고 4개월에서 1년까지는 2를 곱해야 되고요. 성견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가 된 강아지는 1.6을 곱하고 미중성화는 1.8을 곱하고 과체중은 1.4를 곱하고 비만은 4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냥 1만 곱합니다. 7세 이상 중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뭐 중성화 완료 같은 경우 1.2, 미중성화는 1.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 강아지의 하루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나와요. 지금 뭐 요 지수 중에서 중성화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기는 한데 요즘 미국에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또 정보가 나오면 제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곱하기 10분의 1을 하면 간식의 칼로리가 나오는 거죠. 세상이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세상의 몸무게는 3.5입니다. 자, 저도 계산기를 암산 한번 해볼까? 너 왜 몸무게가 소수점이 있어? 세상의 몸무게 3.5 곱하기 30 하면은 105인가요? 플러스 70은 175. 아우, 이렇게 수학 오랜만에 보네. 175 곱하기 우리 그냥 여기 표에 나온 대로 한다면 성견 중성화 되어 있는 아이니까 1.6을 곱해야 돼요. 그럼 175 곱하기 1.6을 내가 어떻게 계산해 암산으로? 175 곱하기 1.6은 280 칼로리를 세상이는 하루에 먹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이 얼마나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간식마다 칼로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뒷면을 보시거나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간식에 칼로리 안 나와 있는 거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뭐 교육용 트릿으로 만든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한 0.5kcal 정도 되거든요. 조그만한 알, 막 제가 자주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바로 트릿 같은 거는 한 60개 정도까지도 먹을 수 있다. 뒷면 보면 하루 권장량 몇 개, 뭐 5개에서 10개 이거 다 대충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식의 칼로리를 계산해서 얼마나 줘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사실 또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너무 간식을 적게 먹는 경우들이 생겨요. 언제냐? 교육적인 걸 할 때, 트레이닝을 할 때는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땐 조금 높게 해주셔도 돼요. 저도 솔직히 세상이 뭐 줄 때 계산해서 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간식의 양이 많은지 적당한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간식을 주다 보니까 사료를 잘 안 먹는다. 이거 많이 주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 살이 찐다. 이것도 많이 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이상적인 간식의 양은 우리 아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의 10%다. 그런데 간식마다 칼로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주고 있는 간식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 강아지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사료를 안 먹기 시작한다거나 계속 살이 찌는 추세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간식의 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음번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을 가지고 또 Q&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